키친 백스플러시 타일인데, 이한 가지 타일을, 뭐 모양은 딱한 가지입니다. 한 가지. 근데 이것은 이렇게 붙이고, 또 이렇게 붙이고, 여기 뒤쪽에서는 또 이렇게 붙이고, 또 이쪽으로 건너왔을 때는 또 이렇게 붙이고 하면서 모양이 한 가지 타일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. 자, 오늘의 키친 백스플러시는 조금 색다르게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 쿡탑 이딱이 사이즈만 해달라 그래서, 그리고 타일이 좀 두꺼운 데다가 이 틴셋으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흘러내리니까. 아
자, 이렇게 해서 키친 백스플러시 타일이 끝났습니다. 타일은 6x6입니다. 그냥 6x6인데 지금 한 가지 타일입니다. 지금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보이는데 타일의 종류는 딱 한 가지예요. 한 가지인데 이렇게 돌려서 맞추게 되면 딱 요 모양이 나와요. 그래서 간단합니다. 생각보다 타일이. 근데 붙였을 때는 모양을 맞추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. 좀 색다르죠? 그리고 이쪽 사이드, 이쪽 사이드는 뭐 다른 걸로 붙인대요. 좀 색다르게. 그래서 자, 일단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페인트를 칠하려고 지금 비닐을 씌우는 상태라 좀 우선해 보입니다. 여기는 키친입니다. 키친. 자, 여러분 감사합니다. K1이었습니다.